막내는 술래 가위가위 보! 보! 자, 또 써보세요. 바로 들으면 되잖아, 가위바위보 형님. 먹으면서. 막내는 술래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보! 아니 그리고 아까 되게 배고프다 그래서 계속 죽을 것 같다고. 자기가 닭갈비 먹으러 가자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네가 어렸을 때 배고플 때 기억 안 나나? 이제 배가 불렀다 이제. 저희 집 진짜 잘 살았어요. 내 이름 쌍문혁다! 아이 주차사 병력! 지문 한가운데서 2판 4판 제대로 웃겨 드립니다. 뻗게 나세요. 레비게이션 러드버리기 돌아왔습니다. 연기도 연기지만 트로트 해볼 생각 없다. 어디야? 1박 2일 계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겨울이 이제 몇 번째 다가오고 있는 겁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4년이라는 세월은 이승훈 씨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요? 4년 전 첫 아내의 임신 소식을 방송에서 알리고 방송이 잘 안 되고 있을 텐데 결혼까지 다가오니까 더 힘들었죠. 아~ 근데 이제 그때 그 아이 1박이 태명이죠. 1박이가 여러분 어제 드디어 어린이집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그 많은 어린이들 앞에서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못했다. 야, 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라. 자, 이런 일곱 번째 딸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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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예요? 몰라. 어디예요? 오늘 저희가 떠날 곳은 가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죠. 강원도로 떠납니다. 강원도. 강원도 산이에요. 바다도 유명하잖아요. 강원도. 나 사랑하지 마. 제발 날 용서하지 마. 받기만 하고 내게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 여행하면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게 여행의 동반자 바로 음악입니다. 네? 아, 여행 음악을 음악을 들으면서 가기도 하고 음악에 또 영감을 받아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그쵸. 그래서 이번 가을 여행의 주제는 가을 음악 여행 센티멘털 로망스라고 불리는 이름을 세월을 가려 가슴이 퍼질 휴게소 라면에 충무김밥에 여기서 한번 싸주세요. 가보니 됐어. 아닙니다. 그날이 네, 아닙니다. 그날이 와도 아닙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낭만에 젖어들면서 강원도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까? 자, 뭐 저희가 또 찾아가는 게 저의 맛이니까 구체적으로 지역까지는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명 가르쳐드릴게요. 강원도에는 가을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하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있는 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하조대 해수욕장 있는 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아세요? 양양 네. 아니에요? 해수욕장. 하조대 영문영화가 유명하잖아. 하여튼 그까지 저희가 나중에 시간을 고지해드릴 텐데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시면 미션 성공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저희가 강원도로 가기 때문에 네. 내일 아침에 첫 단풍 맞을 설악산 등반을. 아! 설악산은 우리가! 네. 설악산은 기... 감독님, 설악산은 초보들이 이렇게 함부로 탈 수 있는 산은 아니잖아요. 아니, 1박 2일 뭐 산에 육성 브라이드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됐다고 예. 설악산을 가요! 진짜 산 질렸어요. 산을 다 올라가면 너무 괴롭고 힘들겠죠? 전원이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해볼게요. 다 가는 게 어떡해. 나만 안 해도 되니까. 예. 일단 정해진 시간까지 못 오시면 한 명. 네. 30분 추가할 때마다 한 명씩 더. 뭐라고요? 뭐가? 예를 들어 3시까지다. 3시까지 못 왔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한 명 설악산 등반. 그때부터 30분 추가되는 시간마다 한 명씩 더. 뭐 요 정도면. 야, 그러면 3시 안에 오면 안 가도 되고요? 그럼요. 설악산은 진짜 힘든데. 설악산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도 참 많이 갔거든요. 헌들 바위! 울산 바위! 울산 바위! 울산 바위 아주 유명해. 대천봉! 바위가요! 제 머리 핫팩만 하면 돼요. 희한해. 아, 그걸 왜 이렇게 불안하게 그러고 놔뒀어요? 아니, 만들어지게 했는데 놔둬야죠. 인위적으로 그 관광상품을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그게 원래 있었던 거를 발견한 거예요. 처리를 하던가 해서 불안해요. 그거 지나가다가 뽑아주면 어떡하려고. 40년째 계속 잘 유지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강원도까지, 우리 하조대까지 뭘 타고 가면 되는 겁니까? 일단 차량을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 차를요? 네, 오늘의 차량. 자, 오늘의 차량 첫 번째 차량 들어오세요. 뭐 여러 가지예요? 버스 하고 진짜. 오, 태극기 잡혀. 오,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좋다. 어, 좋다. 그냥 지나가는 차 아니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 탔던 차 중에 최고로 대형의 예. 이번에 휘발유 고급으로 저희가 한번 모셔봤는데 아 소음도 안 나는데 예,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차량을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예. 예, 일단 요 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케빈스 현직 예능 국장님 차입니다. 우와. 저 차를 왜 가져오셨어요? 아니 그냥 렌트를 하시지 왜 국장님 차를 가져오셨어요? 진짜 국장님 차예요? 예, 진짜 지금 여기다 파킹해 놓고 지금 고위 간부에 방금 올라가셨거든요. 네. 고위 간부에 네. 가셨던 지금 현재 이 차 저희가 하루 일단 빌렸습니다. 여러분이 자, 첫 번째로 아, 가장 선택을 잘하시면 이 차를 타고 가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들어오기 전에 지금 왜냐면 저희들이 방송 시스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차량을 한번 공개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저게 그냥 카메라 감독님이 같이 탑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대부분 치고 나도 치고 해서 차가 그냥 작살날 텐데. 회의 끝나시고 국장님은 뭐 타고 가세요? 이제 회의 끝나고는 퇴근은 전철로 대중교통. 저는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원 아무튼 국장님에게 저는 뭐 제가 섭외했던 차도 아니고요.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1박 2일 차가 갔다오게 되면 제 차는 걸레가 될 겁니다. 어떤 경험으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본인 차를 많이 이제 하러 저 차는 1박 2일 갔다오면 방 닦을 때 쓰시면. 원래 되는 거 무슨 난 얘기죠? 아, 아, 일단 차가 반값으로 떨어질 거고요. 일단 매매가 안 됩니다. 매매가 안 돼요. 다음 차가 누구 차입니까? 자, 두 번째 차 보여드릴까요? 네. 차 몇 대 준비했거든요. 두 번째 차 들어오세요. 어, 좋아. 어, 좋아요. 바로 아래급이에요, 아래급. 근데 이게 더 신형이에요.
자, 요 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 저희 해피선데이 부장님 차. 오. 리얼이죠? 리얼이요. 실제 KBS 예능 부장님 차량을 직접. 예. 그럼 지금 복불복사로 봤을 때 뭐가 나도 2등만 하면 나오잖아요. 예, 2등만 하더라도 진짜 전혀 뭐 국장님 차 나오고 부장님 차 나왔죠? 예. 예. 그다음에 사실 제 차를 내어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차가 없습니다. 안 되겠지요. 워낙 고가니까요. 스페셜 오드에서 지금 받으려고 한 상태예요. 그 대권 공부 하러 가는 자. 이거 될 거 안 되는 자. 얼마나 닦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는 차가 없는 관계로 제 사랑하는 동기죠.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을 연출하고 있는 신원호 PD의 최신형 스포츠카를 좀. 자, 들어오세요. 역시 젊은 감각이 있어. 아니, 남자의 자격 신PD에. 죄송한데 최신형이라서 죄송한데 최신형이라서 오버터블이죠. 오버터블. 와, 주방님 감히 안아줘. 와, 참. 지방이 내가 기본적으로 한 3명 전에 피부백을 갖고 이것도 5인용 5인수구나. 맞다. 그럼 이 차가 답입니까? 아니요. 결국 여러분 미션에서 이 세대 중에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시면 마지막 차 빌린 차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경차? 아, 무서우다. 좀 좁아도 증이 났다. 이거 진짜 피부도 그렇게 다니면 안 돼. 박테리아가 막 수많이 그냥 막 방을 막을 따놓으라고. 구덩이 야. 방송상으로 보면, 방송상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아 저거라도 요걸 타야겠다는데요. 진짜 좀 좁아도 저거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볼치예요. 그냥 볼치에 안전할 것 같은 볼치야 저거. 이 마음은 땅끝 차야. 아니 정말 아니 쓰레기들 틴트를 어떻게 했길래 밖에서 안은 잘 보인다 안에서 밖에가 잘 보는데. 아, 뭐야, 자! 아, 근데, 왜냐면, 그 남자의 자기 PD가 최근에 바쁘긴 바쁜가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차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우리 네. 그, 어쨌든 우리 그 난스 PD 차도 한번 공개를 해줄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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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공개 안 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직접 처음 테이프 붙였죠. 예. 자, 예. 자, 그럼 이제부터 차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예. 지금부터 여러분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하조대까지는 보통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가 넉넉하게 차량 카메라 설치 시간까지 포함해서 6시간 드리겠습니다. 오, 시간이 괜찮아요. 아, 그 빠듯해요, 빠듯해. 빠듯해요, 6시간 빠듯해. 차량 선택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1박 2일 여행 동안 노래를 10곡 들려드린다고 했죠? 네. 뭔가 필요할 때가 있을 때마다 노래를 한 곡씩 들려드린다고 했죠? 예. 그때마다 노래의 제목과 부른 사람을 맞추면 원하는 걸 얻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첫 번째 노래 지금 나갑니다. 어? 자, 다 알아볼게. 지금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빨리 여러분이 맞춰서 빨리 고르고 빨리 가요. 6시간 안에 빨리 도착할 수 있겠죠? 지금 몇 시고? 지금 9시. 9시 반입니다. 뭐가 1등이고 뭐가 2등인데? 첫 번째 시도만에 여러분이 맞추시면 4시 부장님 차. 네. 두 번째 시도만에 맞추시면 부장님 차. 세 번째는 신원호 PD 차. 네 번째는 PD 차입니다. 자, 노래 오, 나갑니다. 가수가 있으니까 우리 가수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이 노래에? 그렇죠. 빨리 해봐라. 빨리 시간 없다. 예, 들어봐야죠. 가수들이죠, 가수들이니까. 네. 제 노래.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도 이곳 선배님 노래. 이곳에 선배님 알겠는데. 내 울지 말아요. 나가 뭔가.
너무 좋다. 이문세 선배의 가을바람? 아니. 도전을 했지. 가수가. 이 생명 이제 저물고 바로 라디오인데 라디오 가서 부르고 아니 그럼 우리가 그걸 때문에 노래 너 형이 아니니까 가서 인터넷상으로 막 나 찾아보고 우리가 다 물어서 다 알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한테 여쭤보는 건 제가 물어봐도 되죠 그러면? 맞아 제가 물어봐도 돼. 카메라 가까이 되지 하나도 모르는데? 울지 말아요 꽃이 떨어져도 라디오까지 가지마 시간까지 예 시간까지 저기 물어볼게요 저기 예 안녕하세요 이문세 씨 아시죠? 가수. 이 노래 제목 뭔지 아세요?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도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이 노래 몰라요? 아유. 젊은 분들은 모른다. 나이 그렇게 젊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캠핑에서 벌을 모르신 거예요? 아, 캠핑에서 계십니까? 네. 아 그럼 어디 계십니까? 라디오 있어. 아 라디오국에. 아니 우리가 지금 미션이 있는데요. 이문세 씨 노래 중에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제목을 모르세요? 옛사랑 아직. 옛사랑 아직. 예? 옛사랑. 옛사랑. 이문세 옛사랑.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사랑.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옛사랑입니다 이문세! 이문세 옛사랑! 이문세 옛사랑? 예. 옛사랑! 아닙니다! 예사랑! 죄송합니다 이건 나 몰랐지 제목을 예스 그게... 옛사랑 그대와 이거야 옛사랑 아, 오라 그래 전부 다 아 이거 맞아 맞다 그래 아, 남들도 맞다. 모르게 일차 시도 국장님차 끝났고요 우리가 국장님차를 가지고 왜요? 국장님차는 날라갔고요 다음 기회에 형님 나눠줘서라도 가지고 다 모여서 하실 거예요 지금 나 이거 먼저 다 먼저 다시 만나러 형 먼저 가세요 형 먼저 가세요 형 먼저 가세요 아이 바람이 불어 그거야 꽃이 떨어져도 추억을 남고 제목 아세요 저 노래? 바람이 불어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아 아닌데 감독님 틀렸잖아요 예상 아니세요 아 지금 모르겠어 지금 감독님 모르겠어요? 아니 다시 보면 이 노래 너무 잘 노래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나나나 나나나 나나 알긴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이 지나가면 예?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확실합니까? 사랑이 말 너무 사랑이 말 너잖아요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지나가면 확실한 거예요? 사랑이 지나가면 제목 아세요? 이거? 예. 봤어요. 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로수 그늘. 가로수 그늘 안에서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도전! 도전! 도전입니까? 이문세!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땡! 두 번째 너 왜 그래? 아니 너 뭐 확신하셨다니까? 가로수 그늘 아래서 가로수가 아닌가? 가로등인가? 가로등? 얘들아! 확실합니다! 모여라! 얘들아! 얘들아! 오늘과 내일 담당 PD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런 감독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도전입니까? 아, 똑같은 감독님인데요. 도전입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리듬을 같이 불러주셨어요. 이번 노래 제목은? 잠시만요. 지금 현재 강호동 씨가 없을 때 동생들이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이승기 씨를 비롯한 동생들이 도전을 했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당당하게 실패하셨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현재 부장님 차까지는 날아간 상태. 그 노래를 라일락 꽃향기 맞으면 그 노래 아닙니까? 강호동 씨가 마치게 되면 네. 신원호 PD 차가 정확하게 맞춘다. 강호동의 공허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다. 맞으셨어요? 왜냐면 지금 승기가 한번 틀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틀렸어. 어? 뭐? 내놔. 어? 너도 동시에? 진짜? 오케이. 자! 도전입니까? 우리가 이 가수와 공명을 맞추게 되면 네. 신원호 PD의 차를 타고 저희들이 이제 하주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네. 하나, 둘! 이번 노래의 가수의 이름은 이문세! 노래 제목은 다 같이 하나, 둘, 셋!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아닙니다! 지나가던가. 자, 끝났고요. 마지막 차 타고 떠나시면 됩니다. 제목이나 한번 알려주세요. 제목을 알려주세요. 뭐예요? 자, 저희 센티멘탈 로망스 첫 번째 트랙 이문세 씨의 시를 위한 시입니다. 저 피해 잡았어. 아, 어쩌다 제가 진지한 얘기를 하더라고. 확신합니다. 시를 위한 시. 아. 꽃이 떨어져도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강물이 되면 그대의 꽃잎도 뒤울게 이제 9시 반에 스타트하셨으니까 네. 3시 반까지입니다. 유정 작가가 다 걷어갔어요. 아 이거 MP3. 아니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야 하조대까지 얼마나 걸리노? 성인데 하조대 안 와? 네? 하조대 약간 하조대가 양양이잖아요 형. 왜 속초 아, 엄마 고향이라서 어 외가 쪽에 아 그쪽 이제 설악산 속초 양양 그 근처예요. 그럼 이쪽 유리하네. 되게 겸손해 보이는데요? 와 안 된다! 야 담배 노는데! 와 이거 눈이 진짜 두껍다 여기.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은 선배님의 윤상 뭐 조용필 선배님 조용필 선생님이죠. 예. 야 조용필 선생님은 천만장을 넘게 팔았겠지 그지? 형 천만장을 팔아서 우리나라 올림픽 그 주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수 중에 하나였어. 옛날 그 저 나훈아 선배님 그 에피소드 알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택시를 탔대. 네. 택시에 들려놓은 라디오에 들려놓은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럼 택시 기사분한테 물어봤다 그러잖아. 이 노래 누구 노래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노래들. 진짜로. 너무 노래를 많이 밝혀가지고. 본인도 본인 스스로 노래를 기억 못한다는. 아, 김강석, 고 김강 선생님 노래 얼마나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사랑했지. 야, 진짜.
아, 조덕배 선생님의 예.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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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와 걷는 이치와 걷는 떠나가면 알 거야. 그 노래도 진짜 기좋았는데 남궁옥보 선배님 사랑 누가 말했나 당신 생각에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셨다 잠 못 이는 적도 있었지 길어져가는 둥근 달을 보며 나는 가서 난 몰래 달랬네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 있는 게 사랑이야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아, 진짜 수근이랑 진짜 머릿속에 진짜 장난 아니야. 노래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가사 뜻이 안 들리는 게 들으면 거랑 내가 따라 부르는 건 진짜 천지차인데. 사람 기억나고 누가 말했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네. 진짜 음악만 많이. 진짜 많이. 비오네 모차르트 모차르트. 학교님 옆 피아노만 있었으면 모차르트 살 수 있었는데. 옆에 집시 씻고 있어가지고 아 신해철 선배 안녕 아 조덕병 선생님 예.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김종찬 선배 아 사랑이 좀 마찬가네 그만큼 외워서 부를 정도로 진짜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되거든 그 모차르트지 모차르트 대중가요계 모차르트야 아 배고프니까 아무 생각 안 나네 이거 못 맞추면 밥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못 맞추면 못 먹지 춘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저기 춘천 가서 닭갈비랑 막국수 딱 아 예. 시간은 내 시간 안 되잖아 근데 시간 근데 지금 하나 맞추면 추천 드려서 먹고 오면 되지 테이프도 없다 테이프도 없다 시도를 많이 하는 게 여기서 한국 사주세요 식사 CD입니다 식사 CD 예. 자 두 번째 트랙입니다 예 두 번째 트랙 저희가 오면서 한 100곡 불렀거든요 진짜 그 중에 없다면 말이 안 된다 진짜 알아도 말하지 마라 예, 일단 말은 하지 마라 따다다 100% 아니야? 이거 100% 아닌데? 이거 알 것 같아 현지소 아닌데? 아 완전 나오더라고 돌아보겠다. 와,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전주부터 알았는데. 노래는 저분 노래 아니에요, 이거. 누구 노래예요? 박학기. 박학기 씨 맞아요. 나만의 진실 담겨 있는데 이제 와 뒤늦게 눈을 내놔 채워지어 나 돌아버리겠다! 패스도 내고 했어야지 전화 찬스 전화 찬스 같은 거 됩니까? 전화 쓰시게요? 전화 쓰신다면 박학기 선배한테 직접 전화해요 내가 전화 오늘 안 쓰 진짜? 전화 찬스 한번 하시죠 전화 찬스 지금 CD 두 개나 가불 하셨는데 네, 정답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전화 가불 하다니요 레코드 가져가라 아 다 들어갔던 건데 제목은 뭐야 MO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사랑이란 서로 얘기하진 않았어 너무나 처음 들었던 지난 날 많지 않은 바람들아 걱정은 있었어도 남자잖아 걱정은 남자잖아 아니 그 키 많이 올라가는 그 남자 걱정은 아니 아니 새가 된다면 안 돼, 새가 돼. 내가 남긴 그만 안던 날. 귀여운 거 봐봐. 박준현.
박정훈. 박정훈. 옛날 가요 좀 많이 아세요? 옛날 가요 뭐 어떤 거요? 기억날 그날이 와도. 아 그건 모르겠는데 그때. 예 알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우리 세대가 아닙니까? 예. 그거 노래 부르는 친구 있어요. 우리 지금 거기 먹음함 넣고 왔거든요. 예. 두 분이 가수분 있어요? 저기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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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날 그날이 와도. 기억날 그날이 와도. 그 가수가 누구예요? 가수는 모르겠는데. 가수. 예, 기억날 그날이 와도는 맞는 거. 그 목소 아, 제목 그날이 와도. 기억이 아마 가수만 알면 되잖아요. 가수만 알면 되잖아요. 기억날 그날이 와도의 가수는 홍성민! 가수분이세요 혹시? 예. 정답입니다. 짜야! 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10분이고 네. 통화를 위한 용도로만 쓰셔야 네네, 됩니다. 네, 절대 다른 거 안 합니다. 검색은 안 됩니다. 네네, 안 됩니다. 바깥길! 자. 저. 형님, 저 수근입니다. 지금 1박 2일 촬영 중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 유재하 씨 노래거든요. 유재하 씨 노래인데 제목이 어떤 건지 한 번만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어쩌고? 천천히! 선배님 잠깐만요 일단 정답 여부를 확인해볼게요 가수 유지아님의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정답 선배님 어떻게 근데 이렇게 노래를 한번 듣자마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 선배님이 1박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분하네. 시간 없어! 나 이러면 안 돼! 시동!
춘천이 강원도다 기분 좋다. 아 그래 벌써 강원도가. 내 춘천이니까요. 20km만 가면 춘천이야. 그래서 춘천에서 우리가 사실상 닭갈비랑 막국수랑. 그래도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거. 이렇게 춘천, 땄는데. 맞아. 가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춘천 닭갈비 한번 때릴까요, 형? 네. 아, 개업집이다, 개업집이다. 정성을 다한데 또. 정성을 찾을 다하겠다. 양수형만 이거 지금. 가서 이 집에 있는 오늘 재료를 다 그냥 없애버리자. 가시죠. 나이 닭갈비 6인분에 닭국수 6인분. 닭국수 6인분. 원하는 대로 시켜드립니다. 하셨으니까 대신에 예, 지금 한 번만 주문하고요. 주문하신 음식은 다 드실 때까지 못 나갑니다. 자 주문하세요. 와. 형님 잘 쓰셨네. 닭갈비 4인분에 냉면 6개 맞죠? 저는 그냥 안 시킬게요. 왜? 내 인분 따로 시키면 나는 내가 내가 먹을게. 닭갈비 5 가죠. 5. 닭갈비 5, 국수 4. 걸 4인분 밥 2개. 3개? 우동이야. 야, 육봉 형님 계신데 너무 크게 못 드세요. 닭갈비 바로 가. 오사상. 마지막 콜물 사들만. 콜물 사. 내가 먹게. 다 먹게. 내가 다 먹게. 다 물 콜물 사들. 없는데. 자, 코로나 사소. 기회 맞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4인분입니까? 5인분? 예. 박수도 동시에 뿌려야 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한 발씩 하는 걸로. 콜물 사들이 많은 거 같아. 저게 의외로 딴거 보여줄게. 자, 한 번. 야, 벌써 두 병 나갔어, 그래. 난 한 잔밖에 안 먹는데. 두 잔 먹어, 엄마, 오늘은. 수고했습니다. 아, 개운하네. 이게 지금 박학기 선배님 덕분에 먹고 있는 닭갈비야. 박학기 선배님 선배님이 저 아까 그 휴게소에서 만난 거에 있잖아. 그리고 동생분이 힌트 안 줬으면. 이제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책임 해주고. 치료 항상 빠야 된다. 방심하지 말고. 한시요. 여기서 2시에만 나가도 2시 반까지면 희망 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예능이잖아. 정말 또. 그치 그러면 3시에 들어서 막 해. 29번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센서를 써야지. 우리가 성공하면은 아무도 등산 안 할 거야? 한두 명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지원이도 한번 갔다 올 것만 해. 난 내가 왜? 살아서 기원을 받으라고. 저는 다 갔다 와요, 이때까지. 쓰라쓰. 아니, 이번에 갈 거면 승기 가야죠. 둘이 가라. 너는. 네? 얘는 기념으로 가고, 너는 이제. 뭐, 형은 마트 형으로서 가야 돼.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다 아죠, 그냥 뭐. 난 약속이다. 누가 말해주시는데, 나중에. 이 자리가 볶을 때 불편한 자리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빨리 가라, 닦으라. 닦으라. 아, 간다. 아우,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다. 전쟁보다 너무 갑자기 먹는 거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갑자기 먹으면 많이 못 먹어. 야채는 또 먹어야겠다. 맛있어, 맛있어. 야, 좀 다르다, 진짜. 서울에서 먹는 거랑. 맛, 그 소스가. 다 있는 건가? 미션이 자,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국수. 진짜 죽여야 될 것 같아. 할 것 같아. 대박, 대박. 이거 설탕을 넣더라고. 설탕 넣는다고요? 설탕. 설탕을 여기다 넣어야 돼. 와. 와. 이거 수박 다 보여줄게. 밥을 안 따졌어야 되는데, 다른 면으로 밥을 먹을게. 예, 예. 사장님. 꽉 눌러 오실 필요 없어, 나는. 뭐? 육수? 난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물 꺼봐. 설탕을 넣고
네? 다 드실 때까지 못 나와. 야, 이거 먹지 말고 사이다 먹으라니까? 이거 영수야. 물에 먹고 싶어가지고. 야! 큰일 났는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왜 국수를 배를 채우려고 그랬어? 아까는 몰랐지. 국수는 그냥 두 개 갖고 한 다섯 개로 맛만 보면 되는데. 한 젓가락 더 주면 안 돼? 어? 한 젓가락 더 주면 안 돼? 나 이거 더 먹는 줄 알고. 형 이거 줄이고 이거 지금 5인분 시킨 거 야채까지 다 먹으려잖아. 거봐 이거 4인분 맞았지, 그제? 많이 준 거 같아요. 밥은 어때? 밥! 일단 밥을 넣자, 밥을 넣자. 밥을 이렇게 빡빡 넣을 수 있어요. 너무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저거 더 풀어. 야, 이것도 먹어. 야, 일사일콜라 먹었어. 아직도 일사일콜. 제가 콜라가 많다고 했잖아요. 당일병 먹자니까. 술이 이만큼 남겼어. 빨리 먹어줘야지. 아니, 아니, 밥을 많이 펴줄게. 좀 누가 한 거라. 좋아, 이거 안 짜다. 이게 먹어봐라. 형, 저 진짜로 많이 잘 남았어, 형. 아니, 아니야, 이거 안 짜다, 이거 지금 거다 그랬어. 종민이가 국수를 그렇게 좋아한대. 콜라 다니다 콜라 가자, 여기 하나 볼까요? 콜라 부어야 돼. 나 먹을까, 콜라 한다. 따개가 어디 갔어? 아, 야, 따개까지 먹으면 어떻게 종민이야? 아, 무슨 소리 하신 거 같아. 뭐 되게 좋아하는데? 정민아! 정민아 이거 좀 하자. 야, 이 국수를 왜 좋아해? 정민아! 얘기를 해야지 정민아. 국수를 좋아하는 애 처음 봤네 나 진짜 내가. 내가 이거 먹고 내가 매너로 하잖아 매너로. 아 이게 지난주부터 잘할 땐 잠 못 자고 먹을 때는 못 먹겠다. 형이 불편하게 먹어서 갑자기 이상한 조건을 줘서 그래. 정민? 아 정민 그래도 면을 씻지 않고 먹어? 얘 면 하나만 더 주세요. 아니 면만 못 씻어 밥을 같이 뜯어 먹어요. 제가 한 젓가락만 드시면 안 돼요? 한 젓가락 어떡해요? 지원하면 더 먹어야 돼 밥을. 다음 주 더 먹어줘라. 이건 아니다. 와. 아, 김종면, 김종면, 김종면. 냉면은 역시 김종면. 와, 진짜. 아, 네, 4시죠. 이거 하시면 돼요. 형님, 크기한 숟갈입니다. 크기한 숟갈. 종민이 형 밥을 따서. 이거 나무 묻었어. 나 먹는 거 같아. 안 내면 술 내. 가위가위, 버. 버. 됐어. 한 숟갈 또 떠서 바로 들이주면 되잖아. 가위바위보 형이 먹으면서 여자 너무 여자 너무 한데 이 너무 한데 하면 하면 무슨 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아니 그리고 아까 되게 배고프다 그래서 계속 죽을 것 같다고 자기가 닭갈비 먹으러 가자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네가 어렸을 때 배고플 때 기억 안 나나? 이제 배가 불렀다 이제. 저희 집 진짜 잘 살았어요. 야 종민아 빨리 먹어라 너는. 안 냄새. 가위 가위 뻑. 지금 이 느낌이라면 6개월을 안 먹고 살아도 돼. KBS